네, 저희 팀은 CTR에서 신규 개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정품을 구입해 분석하고 역설계를 하는 것이 저희의 메인 업무입니다. 역설계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CTR에서 수십 년간 누적해온 기술과 경험 모두 제품에 녹여 신속, 정확하고 고객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3D 스캐너를 도입한 이유는 보다 더 정확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치수들은 3차원 측정 장비로 측정 가능하지만 형상이 복잡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고 3D 모델링과 비교 검증이 가능하게 해서 순정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2D 프로그램만으로 개발했을 경우엔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제 제품이나 금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3D 모델링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계와 현장 간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저렇게 모델링하고 스캐너로 형상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제품에서 볼이 빠진다거나 부트가 찢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E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강도라든지 부트의 형상 같은 것들을 FEM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들을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면이 나오게 되면 그 도면을 기준으로 전 팀이 함께 품평회를 가집니다. 각 팀별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의합니다. 즉, 생산 품질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도 사전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안전함이 최우선이라는 기준으로 설계한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